아, 그나저나 그 제주도는 어쩤 일로 오신 거예요? 내일 행사가 있어요, 제주도에. 아, 그래요? 내일 저녁에 행사가 있는데 전날 좀 와가지고 또 힐링도 할겸 해서 제가 이렇게 잘온 오셨네, 잘 거거든요. 오셨네. 예, 네, 사실 그래서 뭐좀 와서 이렇게. 바다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. 아, 욕이 많은 데가 없죠. 아, 제가 여기 그 오타크 여행사 사장이에요. 네네네. 어떻게 하다가 여기 사장을 맡아서 하시게 됐어요?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, 니네 가는 시간이. 그렇게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, 형. 그냥 우리는 그냥 가족이지, 뭘 자꾸 손님이라고 생각해. 아니, 무슨 가족이에요?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야. 팀이라고 생각하자고, 팀이라고. 저희는 이제 한번 받은 손님 다시 안 맞습니다. 아유, 저 손님으로는 안 오죠. 무슨 소리야. 그래도 조금 좀 아쉬운 것들, 이런 거를 리포트를 써가지고요. 제가 갖고 올게요. 아, 일단은 뭐, 여기 뭐, 여행사가. 네. 뭐, 알다시피 그, 재훈이 형이. 네. 누구를 이렇게 힐링시켜주고, 뭐, 이럴 수 있는 이런 자질이 아직은 좀. 부족하다. 좀 부족하다. 왜냐면 내가 손님으로 한번 와봤거든요. 네, 어떠셨어요? 되게 힐링하러 나도 왔는데. 네. 그냥 지갑만 바닥나고 올라갔어요. 지갑만 바닥나고 올라갔어요. 여기 돈 쓰게 해요? 그러니까 혹시 지갑 갖고 왔어요? 일단 카드 그 마그네 그 있잖아, 그 부분. 네. 긁어내야 돼요? 마그네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도라이바로. 아. 이렇게 좀 긁어버리고. 아, 얼마나 하셨죠? 그때. 네? 지갑에서 얼마나 날리셨어요? 아, 몇 장 뭐, 정도? 그 점심을 먹었는데. 한 달치 식비가 나왔어요. 아,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. 힐링하러 왔다가 다 안 먹어도 일단 다 시키고 보더라고. 음식 남은 것만 한 16인분이 남았어요. 그래도 오영경 누나 계신데. 그래도 이제 뭐 아무래도 두 분은 커플이다 보니까. 네, 품짝이 좀 잘 맞아요. 아무래도 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제 탁형편을 들더라고요. 아, 그럼 오늘은 제가 우리 사장님 편을 드려야겠네요. 씨하고 이제 같은 한 배 탔으니까. 네. 이제 편하게 형 동생으로. 아, 그렇죠. 네, 그렇죠. 좋아요. 알았어. 어, 잠깐만. 어, 이게 뭐예요? 이거. 아, 저 이게 요즘 들어서 좀 자주 차고 다니는데. 아, 그러면은 원래, 네. 우리 이게 형 동생이니까. 네. 일단 하나씩 나눠 차는 거 어때요? 하나씩 나눠 차는 거 어때요? 아, 잠깐, 느낌이 약간 그 탁재훈 형님 그 이런 느낌이야. 아유. 아. 약간 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약간 외국 같아, 외국. 아, 그렇지.